화성 시가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화성시 도시안전센터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총 사업비 113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건축 연면적 3,95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종합 상황실과 경찰관실, 정보통신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전략사업과 3개과가 입주해 유기적으로 행정과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7천여 개의 방범 CCTV와 48명의 관제요원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재해 및 범죄 취약지역 안심 비상벨 운영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신속 대응,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사고 및 차량 혼잡 최소화, 미세먼지, 유해물질, 버스 노선 및 도착, 긴급 재난 등 생활 정보 제공, GIS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및 빅데이터 구축 분석으로 행정 효율화 등입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 도시안전센터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에코 스마트 도시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